카톡은 죽방 끝나고 확인할게요. 독고님 0.48, 20점. 20점에서 22점. 네, 찌릉님 어서와요. 아이스타 비슷비슷해요. 생각보다 오늘은 뭐 삐뽀삐뽀 날만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성우님 아까도 인사드렸지만 이번에는 얼굴 보면서 안녕하세요. 벤지모드님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까도 인사드렸는데 하코디아님 안녕하세요. 아유 0.6, 0.6이면 20점은 안되지. 양아치 소리 듣지. 그 선수 비하 발언 하지 마세요. 저 진짜 칼같이 잘라요. 저희 당구 방송 못 보게요. 아, 위프르니님은 거의 맞죠. 자기 핸디가 그렇게 놓고 치는 게 맞습니다. 후원한거에 벤지모드님 채팅창을 끄시고요. 밑에 보면 투네이션 후원하기라고 주소 있어요. 그거 꼭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아니 돌탱이 오빠 그거는 제가 해명하고 안 해명하고 떠나서 그날 오빠 공친 거를 오빠가 다시 봐도 아시겠지만 그날 오빠가 오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어. 시청자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봤던 그 눈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빠가 사기담화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오빠가 화요일 날 와서 그렇게 치시면은 사기담화라고는 안 해요. 하지만 월요일 치수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이거를 해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나중에 해코 오빠한테 얘기해서 저희 구장 와가지고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아 네 보여요. 채팅 보여요. 아 후원했어요? 왜 안 뜨지? 안 뜨는데요? 뭐야 이거? 뭐야? 네, 취권 사시미님. 아, 투네가 안 뜬다고? 어, 왜 안 뜨지? 떠야 되는데.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아. 투네이션 뜰 수 있게 해놓을게요. 이게 뭐 그렇다 해서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기담화해서 내가 너 여기 이제 치지마 이런 것도 아니고 해명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할 수 있으면 해드려야지. 청풍님 어서 오시고요. 아, 후원할림. 어이, 덜덜아, 어서 와라. 제품 후원할림. 이건가? 잠시만요, 여러분들. 투네이션 좀. 이거 아닌데. 토요일날
죽방 없다 덜더라. 아, 해코 오빠요? 조금 걸려요? 이건가? 토요일날 죽방 친다고? 헤드포가 그랬다고? 이게 후원이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되네. 확실해? 덜더라? 네네, 저 비유빈자예요. 아, 쓸데없는 말 하면 씹어요. 쿨하게 씹어요. 알겠다. 확인 한번 해볼게. 아, 토요일날 나도 안 나오고 두께씨도 없는데 뭐 어떡해. 야, 이거. 감사합니다. 최고 후원을. 아, 어디 갔지, 그거? 투네이션. 투네이션이 왜 또 안 돼, 갑자기? 투네이션 안 된다고? 머리 아프게.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 투네이션이 지금 안 나온다 그래갖고, 손 좀 맞춰볼게요. 투네이션 되는데? 아까 안 울리던데? 알림이? 어. 이게 떠야 되거든. 안 뜨지. 양난이 형 어서 와요. 양난이 형. 와, 씨, 안 돼. 와, 왜 이래? 왜 이러니? 그러게요. 단파인 생유님 별풍선 데테니션 테스트입니다. 1000원을 받았습니다. 됐네. 아, 드디어 됐다. 도네이션 테스트입니다. 아이고, 안파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0원을 받았습니다. 생유님 감사합니다. 100개. 면 12월 10날에 출전하고 싶은 대물 18점입니다. 가능할까요? 그 혹시나 출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문의하셔야 됩니다. 그만해. 됐어. 지난주에 간만에 대대 쳤는데 영상은 많이 본 것 같은데 키가 아직 못 따라간대요. 히읗히읗히읗. 뭐요 이 어설픈 리버스는. 두께가다야님 뭐야, 별풍선 520개 땡큐 쌉싸비우스. 왜 그러세요 갑자기? 오늘 이기시면 520개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미스 성공도 못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오, 왕 오드개품 감사합니다. 야, 이길 거라 믿고 삽니다. 야,
믿을 만한 선수가 안 되는데. 두께가다님.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일단 환불은 없습니다. 두께 가다야님, 환불은 없어요. 일단, 가불풍을 싸주셨는데, 환불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자, 키스 얼로 빼시려고, 키스 얼로 빼시려고. 아, 키스를 내서, 잘 치셨다. 아, 알겠습니다. 지면은 내일 짝밤한데 오셨을 때 제가 짝밤한데 두께씨 그 정도는 콜이죠? 안 하면은 내가 무조건 할 거야. 도네도 이제 읽어줘요. 도네이션 해도 읽어줍니다. 설정해놨어요. 찬밥이라니요. 찬밥 아니에요. 저희가 유튜브로 아프리카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잘 아는데 아, 지렸다. 유튜브는 아직 좀 초보라서 그래요. 여기 당구장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자, 런 좋습니다. 우라를 치는데 얇게 쳐야 되겠죠. 얇게 쳤을 때 내공을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두툼하게도 되죠.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쳐도 되고 얇게 쳐도 되고. 두툼하게 쳤을 때 위험성은 뭐다? 장단을 맞고 키스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자, 포쿠션 여기 자리 35자리. 35는 어디? 여기. 좋습니다. 아, 라인 좋은데요. 힌대합도 좋고. 4중 1. 아, 벤지 모아님. 알겠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 지금 35라인. 좋아요. 야, 지금 런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런이 너무 좋아. 자, 짝골로 한다 치면 되겠죠.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회전을 다 주고 치셔야 되고요. 내공을 깊숙이 내는 게 아니라 아, 뚱뚱하게 치면 키스가 있는데 한 번만 확인해보게. 되게 아까부터 계속 궁금해하셔가지고 확인해도 돼요. 김희수님 1,000원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1,000원 당구에코 방송에 1,000원 감사합니다. 지금 치셨던 히로초이님은 자 본인이 쳤던 거를 좀 설명 좀 잘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집에 가서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 확인을 해본다고.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날 죽방 쳐요? 덜덜이가 얘기하던데. 토요일날? 쳐. 이번 주? 너 쳐. 여기 광장 형도 오고 한대. 아이고 뭐야 이거. 아, 슈퍼챗은 아직은 안 돼요. 슈퍼챗 기능은 아직은 안 되고요. 아직 애드센스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투네이션 후원하는 서비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저게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두께씨는. 죄송한데 벤지모드님 없어요. 보내주신 게 없네요. 확인해보니까 없습니다. 없네요. 덜덜이 토요일날 참가한다고? 덜덜이? 그래 와라 와. 아 와. 와. 덜덜이 와. 아, 좋습니다. 지금 치시는 그 삽신 교주님은 지금 바깥에 제가 잠깐 나가 있었을 때 저한테 물으시는데 그립 잡는 손이 자꾸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엄지 쪽 있는 사이, 여기 중간이. 그래서 그 큐지를 해보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이게 치는 순간 빨리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이 여기서 치다가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꺾이더라고. 그래서 너무 빨리 잡히니까 여기 약간 통증이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립 잡는 법을 조금 나름대로 그렇게 안 되게끔 말씀해 드리고 왔습니다. 토요일날. 자, 이거 세워치기. 야, 지렸다. 얍! 와! 나이스. 야, 잘 지렸습니다. 아, 정자동 바티꼴님. 달력 어디 갔어, 달력? 두 개씩 달력 어디 갔어? 달력. 어, 토요일날 달력 살벌해. 야. 자, 그러면 토요일날도 제가 방송 하루 해드릴게요, 여러분. 일찍 시작할지도 몰라요. 다티꼴님 오세요. 다티꼴님. 그 다음에, 덜덜이. 광장형님. 그 다음에, 누구죠? 아오님은 점수가 몇 점이시죠? 아오님? 아, 시작이요. 시작 8시에서 9시. 요 정도 시작할 건데. 오십시오. 25점. 오십시오. 아우님. 오세요. 아, 그때는 두께씨가 없어요. 쪼갱도 없어요. 저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두께씨 전주 내려가고 쪼갱 쉬는 날이에요. 저 혼자 제가 BJ 보고 진행 바깥에서 칩수 제가 다 적고 그냥 약간 진행이 떨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 식구가 없어. 그냥 토요일 날 제가 그냥 나올 거니까 그냥 알아서 하자고요. 자, 빵꾸 치깎기. 야, 잘 쳤네 이거. 22점이요, 도코다이님? 오세요! 오세요. 자, 키스는 이쪽으로 빼고, 내공은 지금 15는 짧을 수 있고, 20에서 좀 안 되는 그 사이, 20에서 15 사이. 하나, 둘, 그렇죠. 저 사이. 좋습니다. 아, 꽃나비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진짜 그 연습하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스트로크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세를 일단 잘 잡고 당구장 가셔서 주위에 자세 잡는 법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연습을 많이 하시면 부드러운 팔로우를 연습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이거, 뭐. 얍! 야, 몇 점이야, 지금? 뭐, 갑자기 이렇게 뭐, 공이 맞아줘? 잘 친 것 같진 않은데? 금요일날 게임 치러 가면 정확한 시간? 저희랑 정확하게 제가, 그냥 아무 데나 오시면은 여기서 지에서 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언제 칠지 몰라. 짧지 이거는. 정자동 바티꼴님 대풍선 500개 땡 풍선 서비스. 토요일에 다 절봉이 만들어보자. 토요일에 다 절봉이 만들어보자. 절봉이 되는 건 아니고요, 바티꼴님. 잘 치실 수 있나요 이번에? 오셔서 실력 발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티꼴님. 자, 게임 치러 오시는 분들은 정확히 뭐 몇 시에 와야 어떻게 게임 쳐야 돼 이렇게 제가 짜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구장이잖아요, 일반 당구장. 에이, 뭐야 저는. 회전이 많을 듯. 여기서 얍, 좀 많을 것 같아. 회전이 좀 많죠. 조금 많았어 회전이. 당점이 좀 낮았어. 저는 골이나 미디움, 블랙 미디움 씁니다. 근데 두께형은 레드엠 써요. 미디움,
블랙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조금 듭니다. 토요일날 15각? 10각? 아니에요. 토요일날 8명 밑으로 해서 저 안으로 넣으신다고? 쫑을 치시는 거야? 넣으시는 거야? 와, 당구에 대해서 열의가 엄청나신 분 같아요. 지금 치시는 분은. 자, 오라 왔죠? 이거 맞아 있죠? 안 맞을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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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아 있습니다. 저 안으로만 들어가면 다 맞아 있어요. 야! 죄송합니다. 이거 빠질 게 있었어요. 이거는 있었어. 코네 꽉꽉 치면은 빠질 때가 있긴 있었어요. 아, 삑사리가 가장 적을 팀은 아무래도 딱딱한 팀보다 좀 더 소프트한 팁들이 픽사리는 아무래도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얇게 쳐야 되겠죠. 1족구 얇게. 그렇죠. 얇게 쳐서 내 공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네. 한재형님이 알고 있는 축방이 맞죠. 아이고, 예, 왼쪽 오른쪽 스트로크 느낌이 다릅니다. 조금 저도요. 아, 좋다. 나이스. 풀코스. 풀코스 형이 그렇지. 다 밥 사주고 구장면하고 술 사주고 뭐 사우나 뭐 다 풀코스로 싸줬죠. 응, 싸줬어요. 방송은 8시부터 시작해서 한 3시까지 합니다. 저도 왼쪽으로 치는 때가 픽사리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치는 것보다. 자, 이거 우라친다고? 우라친다고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 아, 내 공이 곧구가 먹어서 저렇게 꼬부러지죠. 야, 되는 거야? 됐어, 됐어. 야,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그 오늘 누가 유튜브에다가 그거를 누가 글을 적으셨는데 뭐라고 적으셨냐면은, 야, 그 자꾸 자기 당구장에서 당구 치는데 사람들이 자꾸 공이 빠지려고 하는 거에 자꾸 얍얍거리고 얍얍 이러고 뽀로코로 치면은 인사를 안 하고 자꾸 안녕하세요를 한대요. 예? 자꾸 안녕하세요 하고 얍얍거리는데 그래갖고 뒤통수 때려버리고 싶대요. 그리고 저희한테 글 남긴 게 그거 좀 유행어를 없애주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얍하고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리고 그런 스트로크로는 맞출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하실 때 그런 멘트를 써도 되시는 분들한테 쓰세요, 여러분. 아, 나이스. 처음 치는 분한테 안녕하세요 이러고 얍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게 해도 돼. 지면 됩니다, 여러분. 지면 돼. 아, 얍님 감사합니다. 별풍 사는 게. 아, 지면 됩니다, 여러분. 해도 돼. 그 대신 져야 돼. 그거 하고 안 지니까 약올라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적으셨던 분은. 예,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 그 유행어가 몇 가지 있죠? 얍! 안녕하세요? 이 공은? 요런 스트로크로는 이런 공을 칠 수가 없다. 몇 개 있죠? 하프로 치는데 여기서 이렇게 코너 깊숙이보다는 조금 앞에 떨어지고 떨어지는 라인이 35다.
너무 깊숙이 들어갑니다 지금. 질이었다도 있죠. 질이었다. 했냐 안 했냐. 빠진다고 했냐 안 했냐. 엎어컷 조심하라고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원래 좀 있던 거긴 한데 당구에서는 안 썼었죠. 다이렉트. 얍! 맞았어. 자, 이쪽 접시를 칠 수도 있고. 별풍선 75개 땡큐 쌉싸비우스. 이런 초이스로는 이 공을 칠 수 없다. 이런 초이스로는 이 공을 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뭐라 했냐? 나가! 다 쌉싸비우스. 뭐 다 이런 거 저희 방송 유행어죠. 자, 어디 치시는 겁니까? 지금 어디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쪽 시선으로는 이 공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야, 이거 치시는 거야? 회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상실로 결정해 봅니다. 예상실로. 야,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야, 질이었는데 지금. 와, 질이었는데. 예, 어서 오십시오. 아, 그리고 이거 똥타발도 있죠. 똥타발. 인타발 긴 사람들을 똥타발. 뭐 똥 싸러 갔냐 뭐 이런 거죠. 오, 질이었다 이거. 라인 좋고요. 라인 타고 가나요? 라인 타고 가나요? 질이었다. 아, 나이스. 자, 다시 한번. 자, 라인 타고 가나요? 아, 짧게 빠질 것 같은 느낌. 짧게 빠질 것 같은 느낌. 아예 길게 빠지네. 회전이 없네. 너무 아꼈네. 길게 빠졌네. 야! 안 맞았어. 자, 어마어마 짧게. 열로만 안 빠지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열로, 여기서 맞는데 이게 여기 떨어질 리는 없고,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두께가. 여기 떨어지겠죠? 여기서 원,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날라오는데 여기서 빠지는 경로를 찾자면 여기서 이것만, 이것밖에 없습니다. 회전 많이 줘야 돼. 회전 많이 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아, 아까 전에 임태훈님 아프리카 그거 강퇴하신 분. 아, 취소했네요. 자, 이 공은, 자, 일단은 지금 요렇게, 뭐 대공이 요렇게 요렇게 돌겠죠. 이렇게 도는데 여기서 뭐 여기로 빠지거나 맞거나 밑에서 키스가 날 수도 있고. 경찰 부를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자, 이렇게는 날아가겠죠. 그래서 키스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빠지거나 맞거나 거의 뭐 이 모양이 나오죠. 경찰 부를 사람이 없어 아직까지는. 야, 이게 지금 초코칠이나 공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건 아직 고점자 답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는 라인 몇이다? 30이다. 30인데 회전을 다 잘 살려야 됩니다. 회전을 잘 살려야 됩니다. 옆단 왼쪽 회전을 주는데 당점이 조금 내린 감이 있는데 저러면은 보겠습니다. 아, 35 떨어졌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회전량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좀 빠졌네요. 회전력 자체가 지금 당점이 내려갔는데 저렇게 치지 마시고요. 저런 거 이렇게 10시 방향 회전 많이 주시고 부드럽게 치시면 됩니다. 저런 두께에다가. 아, 예, 조정환 선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만 물어보세요. 이제 압니다. 누구 알아요? 누구 알아요? 그만 물어봐. 다 알아. 자, 우라를 치는데 두툼하게 쳐야 됩니다. 얇, 얇게 제끼라웃을 하면은 키스가 걸려 있어서 차라리 얘를 팡 보내고 나서 내공이 쫓아가는 거예요. 얇게 제끼라웃. 아, 키스 빠졌어. 개질이었습니다. 와, 박수. 야, 개질이었어, 개질이었어. 야, 이렇게. 보셨죠? 여기서
붙여서 모양이 이렇게 났어요. 거의 뭐 카를로스였죠. 카를로스. 예, 지금은 일단 아직은 없어요.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라를 칠 텐데 회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죠. 회전력은 반팁 정도만 주고 딱 여기서 30 안으로만 떨어지면 됩니다. 30 안으로 떨어지면 돼요. 저렇게 회전량을 줄이기 때문에 30을 맞아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상태에서 회전을 내가 지금 왼쪽을 줬는데 이렇게 안 줬고 만약에 이렇게 줬다 그러면 여기 맞으면 깁니다. 회전을 뺀 상태로 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내일 수능이죠. 내일 수능 보시는 분들은 빨리 이 방에서 나가세요. 두께씨 유행어대로 나가. 지금 방송 볼 때냐고 지금. 아, 스트로크 방금처럼 우라 이렇게 커브를 내려면 스트로크가 쫙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너무 힘만 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약간 좀 잭킷아웃을 하는데 약간 좀 기교가 들어가야 됩니다. 노래로 치면은 끌어치기를 하는데 이건 고음을 올리는데 여기서 바이브레이션까지 해줘야 돼. 거의 그런 정도의 기교예요. 아, 그래요. 풀코스 형님 알겠어요. 자, 학구를 각을 재고 있죠. 저렇게 열심히 세야 됩니다. 키스는 얼로 빼냐? 예, 앞으로 뺍니다. 열로 뺄 수도 있고 열로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올라오면서 어퍼컷 종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내 공이 이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될 것 같아요. 키스만 안 나면 되고. 자, 어퍼컷 종 여기서 빠지고. 아이고, 생각보다 얇았잖아요. 옐로 갔잖아요. 1적구가 옐로 갔다는 건 내 공이 많이 얇았다는 거죠. 저 두께도 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회전량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방금 저렇게 쳤는데 아, 지금 두께 지금 스트롱 느낌으로 이런 회전 주고 쳤는데 내 공이 짧게 갔어. 이러면 회전량을 더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단 바리우스. 아이고, 1적구 너무 두꺼웠어. 그쵸? 1적구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1적구는 많이 굴르는데 내 공은 힘이 빠져서 공이 늙어버렸죠. 얘 1적구가 내 길을 다 빨아간 거야. 내 공이 늙어버려서 천천히 이렇게 오다 보니까 힘이 약한 거죠. 자, 기대가리우스인데 여기서 원쿠 투쿠 코너 깊숙이 뭐야 빵꾸야? 하긴 손교수 선생님이 이런 빵꾸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저거를 기대까지 치면은 우리 손교수 선생님은요 당구 칠 때 이제 곧만 된 거야. 저런 거를 빵꾸를 놓치시고 놓치셨다기보다 저런 빵꾸를 보고 그냥 지나친다는 거는 당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손규수 선생님은. 자, 여기서 빵꾸 치면은 여기서 돌 안으로 들어가기 쉽지가 않죠. 그거 친다고? 아니, 빵꾸야 뭐야 이거 지금. 빵꾸야 따블이야. 야, 못 치지. 그런 스트로크로는 이 공을 득점할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엄지척, 오늘도 800개 미션이 있겠죠? 엄지척 한번 눌러주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 가락구를 칠까요? 이건 뭐 앞만 쳐다봐도 뭐 이건 뭐 뺄 때 얇게 칠 수 있겠다. 얇게. 뭐야? 두께형 왜 그래요? 접시를 쳐 차라리. 접시 치는 거죠 지금? 접시 아니야? 와, 나 진짜 접시도 아니고 그거는 진짜 아니다. 접시를 치든가 뭐. 야,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거 볼 때는 당구를 뭔 생각을 하고 치는지 의문점이 생겨요 여러분. 야, 이거 우라 안 치고 오마우스도 친다고? 오마우스 친다고? 여기서 투코 예상합니다. 투코. 오, 좋아. 아, 안 되네. 자, 여기서 공이 하코가 보이냐 안 보이냐. 그게 셋보이죠. 하코 보입니다. 이러면은 줄 잘 쓴 거예요, 여러분. 그죠? 줄 잘 쓴 거죠. 여기서 1적구가 어떻게 된다? 여기 오기 전에 정도의 나미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가고 나올 정도로까지 두꺼우면 안 돼요. 그냥 내 공과 가까이 있으니까 면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냥 저렇게 툭 쳐놓으면 되는데 이것도 좀 솔직히 조금 두꺼운 거예요. 여기 있을 정도로만 두께를 얼마든지 지금 그렇게 얇은 두께 아니었잖아요, 그죠?
일자구 두께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도 안 움직였다는 거는 뭐냐? 일자구랑 내수구랑 많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리버스를 치는 거예요. 키스 빨간 공을 앞으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예상질로 코너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다, 코너? 코너도 힘들 것 같고 보겠습니다. 뭐야? 저런 큐스피드로는 이 공을 칠 수가 없다. 아니, 30점은 맞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30점이 의문이 드는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을 갖고 당구를 치는 게 그게 의문이에요. 아, 맞아요. 친구 대사입니다, 이거는. 요런 카터칼로는 거기서 유우성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딱 거기 유우성이가 골목에서 건달들을 데리고 건달 교육을 시키는 명 대사 중에 하나인데 그거 별로 유행되진 않았던 거예요. 어우, 짧게 좋고요. 당달령이 알려줬어요. 알려줬던 유행 써먹으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방송에서 그냥 하더라고. 뭐 저는 여기 늘 있습니다. 주말 밤 빼고 있는데 이번 토요일에 한번 나와요. 자, 이거를 뭘 치시는 거야? 여기 사쿠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걸 치신다고? 근데 키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닌가? 짝짝이 예상해 봅니다. 와, 뒤에 거? 그렇죠. 저렇게 키우 각도를 들고 앞에 거 하쿠는 아니었지. 채팅! 경고! 어디 갔어? 경고! 안지님 경고! 내일 수능 봐? 해오야?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 보고 있으면은 뭐 말 다 했지 뭐. 아까 전에 그 풀코스 형님 말대로 그냥 뭐 냅둘게. 그래, 강퇴시켜야 되는데 공부하라고 지금 공부 안 하고 뭐 지금 이거 이 방송 보고 있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지? 뭐야? 너무 재꼈다. 저는 공부 안 했어요, 어렸을 때. 진짜로. 공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배운 게 없죠. 좀 약해요. 그런 영어나 뭐 이런 거 완전 약하지 뭐. 이거 치는데 거의 빠지는데 이거. 그죠? 이쪽 사이로 거의 저건 빠진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렇게 들어가면 돼요. 방송하는 거 알죠, 당연히. 전 진짜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 공부를 뭐 지금은 생각이 좀 틀리지만은 뭐 다들 그랬겠죠.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뭐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되나? 하기 싫은데 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목이든 10% 안에만 들어가면은 뭐 되는 거겠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어떤 종목에서든 10% 안에만 들어가면 먹고 살만하다. 아, 저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월화수 뭐 금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합니다.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안으로 3단, 포 쿠션까지. 아, 저는 나쁜 짓은 안 했어요. 예, 네, 저는 공부 안 해도 나쁜 짓은 안 했습니다. 뭐 범죄 이런 거 경찰서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폭행으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3대3 패싸움 해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거 빼고는 경찰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나쁜 짓은 절대 안 했어요. 그 싸움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걔네가 시비를 걸었어, 골목에서. 저희가 맞았죠. 자, 이거 빵꾸 안 치고 리버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까비.
야, 벤지 모드님은 만 39살이 25년 만에 가는 거예요. 와, 그 중학교 뭐 1학년, 2학년 이때쯤 가셨다는 거네. 자, 이거는 이 우라 안 치네. 우라 쳤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서 쳐서 원 쿠션,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투 쿠션, 여기서 꺾이는 게 이렇게 꺾여야 돼요. 쓰리 쿠션, 투 쿠션. 처음부터 너무 많이 꺾이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좋다. 나이스. 좀 치자. 한이 대 1번아. 잘 치잖아. 잘 하잖아. 공부도 잘하고, 당구도 잘하고. 당구 대회 일정은 지금 올려놓은 거는 1월 달에 하는 우승 상금 1,000만 원짜리 인천 빌마트 대회 하나 올라가 있네요. 당구 정보 같은 거뭐 올리실 거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 가셔서 올리세요, 여러분. 당구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키스 저 사이로 빼고, 저쪽으로 빼고, 내공 짧게. 좋다. 일단 라인 좋은데 여기서 짧아질 것 같네. 와, 많이 튀겼다. 테이블 짧아지네. 자, 2점. 뭐야, 이 견소리는. 꺼져. 얄짤 없습니다. 바로 광태예요. 뻘소리 한 사람은. 뭐, 지적질 이런 거 갖고 바로 광태는 안 하는데, 저런 뻘소리 한 사람은 바로 광태. 상금 세금 뜁니다. 4.4% 뛰어요. 4.4%. 많이 안 뛰어요. 자, 시카키리우스 쳐서 지금 이거를 회전을 많이 줄이고 있는 게 보니까 짧게 가는 건가, 이렇게?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보는 건가? 짧게 보네. 아, 너무 세게 쳤다. 근데 잘 쳤는데. 저희 방송은 진짜 조용한, 아니, 채팅 문화가 진짜 좋은 방송이죠. 아무래도 나이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평균 연령, 여러분, 40세! 저희 방송 평균 연령 40세. 35세에서 45세까지가 가장 많이 봅니다. 가장 많이. 야, 잠깐만. 이거 20 정도 출발해. 여기, 이거 쓰리가랑 이쪽 나오는데, 여러분. 나오는데. 아, 저는 최고 큰 상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0만 원이 최고 큰 상금이에요. 아, 예비 퀴즈를 횟수 정해놓고 안 합니다. 35세에서 45세까지가 몇 퍼센트냐면요. 9%인가? 65%인가? 그 정도 돼요. 뒤에 거안 보이나요? 안 보이면은 이쪽으로는 힘드니까 차라리 이쪽으로 해서 코너 깊숙이. 그래서 깊숙이. 코너 깊숙이 박혀야지 있는 공이에요. 그것도 있고, 다른 데에도 있고. 아, 안쪽으로 치나요? 이쪽으로? 진공마왕님 이것도 깊숙이. 별풍선 그렇죠. 땡땡큐 저 깊숙이 쌉싸비우스. 박혔는데도 없잖아요. 이것 봐요. 그쵸. 이만큼, 이게 나오는 테이블도 있습니다. 저런 게 쿠션에서 착 짧아지는 테이블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길어져요. 쿠션이 좀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진공마왕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아, 쪼갱 볼수 있죠. 여기 오시면. 이제 점점 80년생들하고, 뭐, 80년생 후반, 90년대 초반, 이렇게 우리나라 당구를 잡고 있는데, 근데 당구 치시는 분들은 80년대에서 70년대, 이때가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이야, 꺾였나요? 꺾였네.
자, 여기서 이거는 얘 붙여놨을 때 내공이 5 쿠션을 치려면 붙여놨을 때 와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붙여놨을 때 내공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겁니다. 저런 키스 빼는, 키스는 빠져 있는 건데, 키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지면 어차피 내공에 득점하는 데 있어서, 그 득점하는 데 있어서가 아니라, 키스가 나면은 내공도 득점하는 데서 힘들어집니다. 라인 자체가. 두께 자체가 이미 그렇게 맞았다는 거는. 아이고. 자, 오라시면 되겠죠? 이거 맞겠죠? 송키스 선생님 설마 열로 세겠냐고, 땡큐 그죠? 풀코스님, 별풍선 101개 땡큐 쌉싸비우스. 풀코스 형님, 감사합니다. 뭐야,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셨어, 송키스 선생님? 아, 저도 그냥 동부, 서부, 뭐, 이것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미국 살아가지고, 동부, 서부, 뭐, 저희 나라는 뭐, 동부 간선도로, 뭐, 서부 간선도로 뭐 이렇게, 이거 말고 저도 동부 서부 이렇게 그런 데 살고 싶어, 살아보고 싶어 잠깐이라도. 아, 나이스 질이었다. 아니 아재 개그가 아니라 진짜 그러고 싶다고. 우리나라, 알았어. 우리나라 또 우리 저희 나라라고 그랬어? 우리나라 생각 많이 하고 있는데. 아, 뭐, 미국에 살던 분들은 뭐, 서부, 뭐, 동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끔 듣거든요, 당구장에서. 아, 잘 친대. 돈 없어요. 빚밖에 없어요, 여러분. 빚밖에. 제가 원래 뭘 하든 간에 좀 약간 일을 저지르는 걸 좋아해요. 다 말아먹어. 근데 그나마 지금 방송 그냥 하고 있는 건데, 좀 약간 방송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뭐 사업이라면 사업일 수도 있겠죠? 철 잘하는 거 한대요, 다들. 여태까지. 해커야, 네가 가장 잘하는 거 한다, 이제. 그럽니다. 자, 빵꾸 부드럽게 많이 튕기면 안 됩니다. 야! 됐어. 아, 중박 이상 아니냐고요? 내가 뭐 기다려 임마. 일단 네 카드에서 법인 카드에서 쪼갱 돈 좀 뽑아. 월급 가져가. 아예 없네.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 우리 쪼갱이가 장난. 저한테 맨 처음에 어우 대표님, 대표님 오셨습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대표님. 이래, 대표님이란 이미 그게 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포님, 대포님 그럽니다. 대포님, 돈 좀 주시죠, 대포님. 자, 시카케리우스 원 쿠션 쳐서 살짝 밀리는 느낌으로 투 쿠션, 쓰리 쿠션. 아, 로빈 형이 신기록 세우셨다고요? 자, 부드럽게. 아, 저희 같은 BJ입니다, BJ. 그렇지. 아, 뭐야! 우와! 맞았지? 안 맞았어? 야, 저게 빠져? 당구대회 개최하려면 얼마 정도? 아마추어 시합 같은 경우는 개최하려면은
상금 우승 상금 1등을 5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한 1500만 원? 아, 요 정도. 자, 어마우시치죠. 생각보다 여기 앞에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렇지요. 좋아요. 속도 좋고 임팩트량 좋고요. 일단 속도가 좀 맞아 있으시네. 지금 보니까 채 잘 치신다. 지금 치시는 피로초이님이 최고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카메라 다 안 나옵니다. 카메라 다 안 나와요. 자, 빵큐레이션. 여기서 이렇게 날라오죠. 4쿠션으로 치는 게 아니라 3쿠션으로 바로 봐야 되는데, 1접구 두께 어느 정도 맞아줘야 돼요. 두께가 저런 두께로는 이 공을 칠 수가 없다. 아, 여기 간판에 중대 붙어 있나요? 여기가 원래 대대, 네대, 중대, 다섯대, 총 9대 되는 그런 당구장이었는데, 바뀌었대요. 대대로만. 대대로 7대만 났었는데, 거기서 한 대를 뺐어요. 그리고 대대만 6대 있는 거예요. 아, 피로초에 있는 Q11 같은데요? 자, 이 공은. 자, 야. 시깎이를 치시는구나. 자, 시깎이 쳐서 코너까지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나면 안 돼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 공은. 내 공이 안 밀리고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장장 장을 맞고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맞군요? 지금 로빈님 뭐 기록 세웠다고 하고 말을 안 하네? 뭐 오늘 채팅 안 한 거 기록 세우셨나? 채팅 오늘처럼 안 하기 또 보기 힘든 것 같은데? 그죠? 자,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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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부드럽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좋습니다. 길어요? 아, 좀 빨랐어. 183이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자, 2교시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어디 있어? 그거. 없는지? 당구 방송이 이렇게 인기 있고 잘 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 저도 행복합니다. 예, 우라질 레이션님.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 광합성 타임이 아니라 이제 순서를 변경하는 타임이죠. 2시간을 쳤으면은, 자, 이제 앞으로 2시간이 더 남았는데, 순서를 변경해서 치는 겁니다.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 140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켜졌을 때 구독을 누르셨던 분들은 알림이 울립니다. 방송 보면서 집에서 스트로크 연습하고 있어요. 알아, 알아. 그런 거 어떤 건지 알아. 저도 집에서 예전에 당구 방송 보면서 이쪽은 이렇게 당구 방송 보고 있고 오른손은 이러고 있어요. 자, 이제 3교시입니다. 제가 2교시까지 성적을 말씀해 드릴게요. 아, 당구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는 거예요, 왁구 작가님. 그거 안 하면 당구인이 아니야.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테레비 보면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야, 우리 한의대 1번이 꼴등하고 있어. 윤창주 포커트 라이브 김영국 김태윤 양성호 JKM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을 이렇게 한 번에 눌러주셨네. 저거는 유튜브 구독이 아니라 아프리카 구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즐겨찾기. 감사합니다. 자, 지금 한의대 1번이 25점 치시는 분들을 다 원가락을 잡아주고 있어요. 다 원가락을. 그러니까 두께씩 다음으로 고점자로 치고 있어요. 많이 올라왔죠? 저희 방송 처음에 왔을 때는 23점인가로 왔었는데 지금 26점까지 올라갔죠. 됐어. 빨갱이가 방해만 안 하면 됐어. 방해하지 마! 비켜. 선생님 구독 감사합니다. 비켜. 어, 좋다. 자, 일단 순위 말씀해 드릴게요. 1등
야, 162R 피로추이님입니다. 피로추이님 162R 2등 138R을 갖고 계신 찰스님입니다. 찰스님 2등. 3등 107R을 갖고 계신 두께씨입니다. 두께씨. 그리고 4등 용당구 넘버포님 95R 5등 삽신교수님 88R 6등 광풍형님 86R 7등 송규수 선생님 68R 꼴등 지금 치는 한의대 1번 56R 뭐 56R이면 한끼 치면 100R이니까